조선시대 왕의 즉위식, 왕의 예복인 구장복과 면류관이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. 왕비의 화려한 적의와 가채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이어지는 왕의 검술 훈련, 궁중에서 왕이 훈련대장과 함께 검술을 펼치는 모습에서도 당시 의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왕에서부터 궁녀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로구 한복축제가 올해는 SNS를 통해 열립니다. 단순히 궁중 한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놀이와 문화, 한복의 재해석 등을 담은 다양한 영상이 주민들을 찾아갑니다. 한복 패션쇼도 하고 또 세계 의상 대회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축제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텐데요.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면 그것도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2020 온택트 종로 한복축제에서는 한복 일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사이클링 제작 영상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. 안 입는 한복 원단을 사용해 마스크걸이나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. 이외에도 루마니아,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의 주한대사 부인들의 참여로 세계 전통의상을 소개합니다.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.